지금 막 산행 시작입니다. 초이 막 지금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풀에 숨겼네. 잡버섯들이, 발루차 버섯들이 이제 슬슬 다 녹고 없어지니까 이제 싸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쫙 있네, 한 줄로. 한 줄로. 쌀이가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네. 여기 되게 많네. 노란 사리가 잔뜩 있습니다. 드디어 송이살이 봤습니다. 올해 사리를 보려고 그렇게 뒤지고 다녔는데 이제야 보네요. 지금은 아주 어립니다. 아주 어린데 제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리는 식용은 지금 이 대부분이 굵은 거는 거의 이 식용으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서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위에를 만졌을 때 쌀이 위에 막 가지처럼 막 갈라진데 이곳을 만졌을 때 잘 부서지는 거는 거의 다 그 못 먹는 버섯이에요. 못 먹는 쌀이. 그리고 그런 쌀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다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위에를 만져도 잘 지금 안 떨어져요. 그리고 밑에 대도 굵고 쌀이도 이런 종류는 지금 이게 송이쌀인데 꼭 송이쌀이가 아니더라도 색깔이 조금 틀리더라도 밑에가 일단은 굵고 위에 만져서 딱딱하고 잘 안 부서지는 거는 거의 식용을 했을 때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항상 이걸 봅니다. 밑에 대하고 위에가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이거는 지금 송이쌀입니다. 이제 막 나오네요. 이거는 잘 자르라고 다시 덮어놓겠습니다. 드디어 봤네, 드디어. 지금 금방 송이살이 본 곳에서 바로 밑에를 보니까 개능이 같은데 좀 삭긴 삭았어요. 개능이 같은데 내려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지금 경사가 미끄러우니까 발을 차면 그냥 쭉 미끄러지거든요. 개능이네. 개능이 여기도 개능이. 아, 여기 있구나. 개능이도 이제 살아갑니다. 밤버섯입니다. 밤버섯.
올해 첫 밤버섯. 큰 갓버섯이 있습니다. 큰 갓버섯. 호박잎에 싸가지고 구워 먹으면 맛있다는 큰 갓버섯. 근데 이거 실제로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옆에 살짝 익혀서 먹으면 엄청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아우, 목이 엄청 많네. 일단은 식용 갓버섯은 지금 이게 링입니다. 링입니다. 링이 이게 가늘어요. 가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랑 헷갈리는 흰독 갓버섯은 이게 길어요. 길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 대를 보면은 뱀무늬처럼 뱀무늬. 이 뱀무늬하고 이 링을 꼭 보셔야 돼요. 꼭. 그리고 이거는 갓을 찢어도 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독버섯인 흰독버섯은 찢으면은 갈색으로 색이 변해요. 그거는 절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핏 보기에는 푸른 끈적 버섯으로 생각됩니다. 가지 버섯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끈적 버섯. 털기신 그물버섯입니다. 털기신 그물버섯. 이게 식용이고 식감이 좋다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먹어보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물버섯. 뒤에 그물 이 조직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 털기신 그물버섯 채취하실 때 꼭 중요한 거 뱀 껍질 광대 버섯. 뱀 껍질 광대 버섯도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털기신 그물버섯하고 뱀 껍질 광대 버섯 구분. 저기도 그물버섯 낙엽 속에 숨어 있네요. 이건 아니네.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는데 사갔습니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독갈입니다. 봄에 두릅보다 더 맛있다는 그 땅두릅 열매네요. 이게 봄에 땅두릅인지 아닌지 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올해 나온 줄기인데 봄에는 그 살짝 나와 있으면은 뭐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뭘로 확인하냐면은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묵은 줄기가 있어요. 묵은 줄기. 이렇게. 이게 지금 독할 작년 묵은 줄기입니다. 봄에는 땅두릅 나올 때는 지금 이 부분에서 요만큼 정도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땅두릅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얀 묵은 줄기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 됩니다. 하얀 줄기가 있으면은 땅두릅입니다. 열매. 이제 꽃이 지고 이제 열매 맺네요. 아, 목이 엄청나게 뭅니다. 목이. 아, 징글. 아이고, 아이고. 아이, 또 넘어졌네. 에이. 아이고. 응?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 희한하네. 처음 보네요, 저거. 저게 뭐지? 아, 이쪽은 또 삼자리인데 모기가 너무 많아. 아, 능선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능선으로. 아이고, 모기야, 그만 좀 덤벼라. 아이고, 아이고. 와, 엄청나네요. 아, 이게 버섯이. 아, 이게 흰 우단 버섯인가? 아,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흰 우단 버섯. 아, 엄청 커요, 엄청. 지금 다 핀 건데, 아, 정확한 이름은, 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흰 우단 버섯 같은데, 이거. 아이, 생각나는 게 없네. 아, 이것도 그 흰 우단 버섯이면은, 식용은 식용인데 별로 맛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버섯 이름은 엄청 많네요. 아, 아쉽네요. 산행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 배낭에다가 콜라를 넣고서 산행을 하는 중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콜라가 다 새버렸어요. 콜라가 새가지고, 배낭에 지금 아래쪽으로 완전히 젖어가지고, 제 옷까지 지금 젖어 있습니다. 콜라는 어떤 거예요? 달달하잖아요. 달달하니까 이놈의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덤벼듭니다. 그냥 말도 못하게 덤벼들어요, 모기가. 지금 엄청 모기 물리고 있네요. 아유, 막 난리 난리 모기가. 도저히 산행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 지금 까맣게 돌아다니는 거 다 모기예요. 저게 전부 다 지금 나한테 지금 덤빕니다. 아우씨, 아쉽지만 아이고, 산행을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모기가 어마어마해요. 아, 참 무슨 꼴이람 이게. 아, 밤만에 지금 맘 잡고서. 아, 아이,